참호 다 팠니? 오케이 완벽. 참호 수치 풀. 공수대 후방이 대기 중이고 상급 방어도 돼 있고 인력이 약간 불안하긴 한데. 준웅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다 잡았네. 일본 순응도가 51% 좋아. 이거 안 밀리겠지? 자 이거 이거 밀리면 역시 방어력이 이제 1000이 넘는다고. 아까랑은 좀 다르죠? 쉽지가 않지. 이 새끼들 이거 왼쪽은 아예 안 치네 그냥. 와, 이 상태로 레벨을 올리면서 버텨주면. 근데 아예 안 치면 안 되는데 아예 안 치나? 아, 요새를 이게 좀 너무 박았나요? 이거 안 치는데 잘? 너무 안 쳐도 곤란한데? 잠깐, 나 보급 안 된다, 근데. 보급이 안 돼, 보급이 안 돼. 이거 수리부터 해야겠는데? 기반 지을 때가 아니네, 이거. 북한 이거 무조건 수리해야지. 그러면 보급 안 되겠네요. 일본은 참전 안 시켰어. 영권 잡아놨고. 자, 아까랑 차원이 다르죠? 18,000 대 22만. 아, 좋아, 좋아. 이게 이래서 공군을 안 넣을 수가 없다니까? 아, 공병, 공병. 자, 공병 무조건 넣어야 돼. 그리고 지금 병참도 빨리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력 이제 늘 거예요. 풀렸거든? 이거 병참 넣어야지 지금 마이너스 풀리는데. 아, 이런 풀리죠 이제 넣으면. 됐어. 간당간당하네 근데. 아, 보급 문제는 해결했고 단골 레벨 빨리 돌려야 돼. 이제 5레벨 다 돼가고 특성 올라가면 바로 올려줘야 되고. 버티긴 한 것 같죠? 어휴. 넘치 남는다. 야, 이거 업그레이드하는 거 이거. 옛날 호의 생각난다. 옛날에는 저거 다 저렇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져가지고 아쉽네. 슬슬 이제 공수 써야죠. 근데 좀 더 갈리면 써야 되는데 지금 너무 안 갈렸는데. 저거 지금 별로 안 갈린 거예요. 공수가 이거 딱 후방에 했을 때 앞에서 지상군이 돌파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필토피아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포위가 되기 때문에. 좀 더 갈아야 돼 이거. 많이 갈아야 돼. 50만. 중국은 50만 갈린 거는 뭐 별 티도 안 나죠. 한 100만 단위는 갈려줘야지 갈린 티가 나지. 이탈리아까지 밀렸고 루마니아 박살하는 중. 동부 독일군 개멸인데? 42년도인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한 44년도 느낌. 1년 뒤면 끝날 것 같아요, 전쟁. 너무 빨리 끝나는데? 이러면 이제 소련이랑 연합이 싸우겠지? 흘러가는 꼬라지가? 지금 서부도 이건 뭐 그냥 쭉 뚫리고 있어서. 산업 대증가. 독일이 절대 못 맞겠다. 북유럽도 털렸고. 이건 뭐 45년 패망 독일보다 더 어렵겠네. 여기 지금 믹서기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줍시다. 잘 갈리고 있어. 확실히 뭐야 요새 박아서 그런가? 얘네가 미는 타이밍이 좀 텀이 기네. 평소 같으면 좀 바로 때릴 텐데 쳤다가 안 쳤다가 계속 이러네. 베테랑이요? 근데 아직은 좀 남았어. 레버이 빠르긴 한데. 자, 후방에 공수부대 더 뽑고요. 9개 더 뽑을 수 있죠. 자, 지금 공수부대가 13개니까 하단 11개까지만 뽑고 24개 맞추면 딱 될 것 같습니다. 맞추고 공수부대 편제 이거 업글 해야 될 것 같고요. 병참, 정비, 야전병원, 그 다음에 공병에다가 이러면 장비가 부족하지 않나? 많이 천인데. 이거 공수는 지원 중대 다 넣어주는 게 좋은데. 너무 부족한데. 좀만 이따가 넣자. 그럼 지금 넣지 말고. 군벌들이 그러니까 저게 언제 밀릴지 몰라가지고 그냥 빨리 쳤습니다. 이제 100만, 이제 91만 8천. 지금 일단 수리는 계속 하는 중. 인간도 꾸준하게 올리고. 방어는 잘하고 있어요.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전쟁 정당화.
하단 손실 더 줄이고 참호 늘린 게 낫겠지? 어차피 정당화 시간은 이제 뭐 큰 의미가 없어서. 오케이. 손실 마이너스 5% 역사적 교훈. 손실을 그냥 극한으로 줄이겠습니다. 중국이 보급이 모자라지 않아 지금. 아래 보급반은 풀이죠. 보급은 그냥 넘쳐나는구만. 야포도 이제 넣어야 되는데. 전국가적 산업 확대. 중국군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원래 훨씬 더 많아야 되지 않나? 폭탄이 몇 개, 100개도 안 되네. 만약에 공수로 이거 다 자를 수 있으면 그냥 중국은 끝날 것 같습니다. 사단이 100개도 안 돼가지고 약간 소수 정예화인가? 폭력이 너무 없는데? 이거 해안방어도 안 되겠다 그러면. 사단이 100개도 안 되면 뭔가 너무 쫄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만 넣으면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혁명정신, 대의를 위해서, 다민족 국가, 신분제, 저번에 독일할 때 찍었던 거, 문화규범, 생산량 7.5%? 문화규범? 상호작용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규범 좋구요. 와 근데 나 이게 내가 방어력이 한1600 나오거든요? 근데도 빨간색이 뜨긴 뜨네. 아 안정도 돌려야 돼. 난 마이너스 10% 내려갔으니까. 돌리긴 해야 될 것 같아. 자 후방에 공수부대 훈련 들어가고. 이런 장비 900, 980. 노획 잘 되고 있나? 전기 들어가 있는데. 아 노획 잘 되고 있네요. 근데 중국 편제가 지금 포랑 전 장비밖에 없어가지고 노획되는 게 딱히 없긴 한데. 뭐 그래도 야금야금 뜯고 있긴 하네. 아 중국산. 중국산이 조금 그러네. 중국산이네. 내가 중국 거 이거 전장비 훔쳐가지고 공수 쪽에다 넣어줘야겠다. 빡쳐지면 그냥 수송기 범위를 봐야 되는데. 북한 쪽에 기지 더 줘야 되나? 이거 기지 사이즈 더 늘릴게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갑도 준비해. 기갑도 준비하고. 강철 이제 슬슬 부족하고. 와 민간 4개 들었구요. 다음 철도 현대화. 지금 폐망독을 찍고 있어요. 서부 개털렸고. 근데 또 동부는 독일이 잘 막고 있네. 군대가 더 들어갔네. 좀 버텨가지고. 지금 소련도 소모가 좀 심한 상황. 결국에는 연합이 좀 더 이득을 볼 것 같습니다. 동부는 좀 막힌 느낌인데 서부는 그냥
계속 밀리네, 계속. 베를린이 딱 지금 거리가 연합에서도 좀 가깝고 소련에서도 좀 가깝고 연합이 좀 더 가깝긴 한데 반반이네. 소련도 좀만 돌파 더 하면 그냥 바로 베를린 먹겠다. 그리스 난리 났고. 오, 뭐 뚫리나? 와, 방어 좋아 좋아. 1500 2000. 저도 이제 데미지가 한 600 나오죠. 2400 더 안 나오나? 2000. 3000까지는 아직 안 되나 보네. 한 2000 중반. 아, 이게 진짜 참호가 이게 참 데미지가 50% 늘어나니까 700씩 나오네. 여기다가 작전 플러스 합치면 한 1000 나오겠죠? 와. 참호가 진짜 사기이네. 자, 이래서 참호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참호가 저게 너무 좋아서. 참호는 정말 요즘 보면 필수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경험치 너무 많거든요. 중국이 생각보다 군대가 너무 없다. 이게 끝이야, 이게 지금 여기 배치되어 있는 거. 42에서 92 이게 끝이거든요. 광서가 좀 많긴 한데 광서 빼고는 공장 숫자에 비하면 너무 없지. 공장도 나보다 많은데. 아, 200만 다 됐고. 한국은 한 15만 명? 야전병원이 안 들어가 있나? 어, 야전병원이 안 들어가서 아무래도 좀 갈리는 수치가 있긴 하네. 잘 맞고 있긴 한데. 슬슬 그러면 공수 한번 가볼까요? 아, 수송기가 6대 있었나? 5대 있네. 수송기 사이즈 더 늘리고. 어차피 지금 중국이 공군은 없을 거니까 슬슬 날뛰어볼까? 야, 근데 북한의 사이즈 더 늘려야겠네요. 수용량이 부족해. 더 늘리자. 아, 그렇죠. 명품 수송기죠. 자, 공수 훈련 조금만 더 한대. 연료는 부족하면 수입해야 되고. 2달러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지금 아, 이거 좀 애매하네. 플레이는 분명히 한국인데 정권은 공산이다 보니까 이게 참 느낌이 오묘하네. 가자 얘들아, 집결해. 공수 가자.
한번 시원하게 때려보자 공수. 어, 뭐야? 독을 뚫은 거 아닌가? 뭐이? 뭘 이거 뚫은 거 맞죠 지금? 빡쳐가지고 한번 쳤나 본데. 밀고 나갔네. 그니까 아 독일 근데 저거 버티는 것도 참 진짜 어이가 없긴 하네. 저걸 또 버티고 있네. 아 손은 많이 가는데 존나 비효율적이야 씨. 아 오늘 칼퇴 각이었는데 아씨 오늘은 칼퇴 각인 줄 알았는데 또 어림도 없지 씨. 왜 뚫린 거지? 그냥 힘으로 밀렸나? 이게 뚫릴 만한 그게 아니었는데. 그래, 뭐 많이는 못 잘랐는데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큼 자른 게 어디야? 암지덕 치지 마. 근데 너무 타협을 많이 했다. 원래는 포기선이 이 뒤쪽이었는데 완전 당겨가지고 했네. 아까 보니까 저 뭐야 이거 중국이 군대를 좀 뽑던 것 같던데. 공수야 이거 병역 한번 보고. 병역이 없긴 해요 지금. 중국이 이거 또 많이 쌓이면 공수함 더 하면 되는데 지금 공수를 해야 되나 싶네. 서부의 병역이 너무 안 보이는데 일단 만주 정리하고. 아이 새끼들 속이 다 시원하구만. 그러면 벌써 전후 생각을 해야겠구만. 만주는 합병해야겠죠. 합병하고 중국 대륙은 그냥 계력 봐가지고 우리 서울 조약기구에 집어넣는 게 괜찮을 듯. 그렇게 합시다. 다 죽었네요 이거. 그러면 중국은 사단이 20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광서가 더 많네요. 다 죽었네요. 깡깔 먹을까? 아니 근데 반란은 이제 뭐 진압할 수 있어요. 워낙 인력도 이제 되고 장비도 이제 넘치니까 뭐 그렇게 많진 않지만 진압은 돼. 못할 건 없지. 1년면 할 수 있어.
이미 일본도 지금 저항군이 진압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로트는 중국이 저게 사단이 많이 생산이 안 되네요. 뭐 제한 걸려 있나? 묘하게 숫자가 적네. 이거 그냥 기로 될걸? 뭐야? 프랑스가 뭔지 모르겠는데 다시 밀렸고, 이탈리아는 항복했는데 상황이 되게 묘하네요. 이거 독일 이기는 거 아닌가? 잘하면 맞겠는데. 이거 내가 중국 다 먹고 소련 쳐버리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뭐지? 몰칸가? 아니 뭐야 이거. 아니 말하기 무섭게 뭐 뒤에서 아 조졌다 이거. 선반 필승. 아니 뭐 말하니까 튀어나오냐? 아니 씨, 내 말 뭐 들었나봐. 아 씨, 큰일 났네. 이거 끝낼 수 있는데 시간 좀 걸려서. 아 씨, 이거 추가 병력 나와야 맞겠는데. 빨리 지금 끝내고 돌아가면 되려나? 씨, 큰일 났다. 일단 밀고는 있어요. 공수를 바꾸자 편제를 그냥. 생산하는 것보다는 이거 편제 바꿔서 만 게 더 빠르겠네. 인력이 없긴 하거든요. 앞으로 돌리자. 소련 중점이 그게 뭐 빨리 찍혔나 뭐 모르겠어. 43년도 8월. 아 그럼 그 역사적 루트대로 그냥 친건가? 아니 뭐 그러면 할 말 없긴 하지. 그냥 역사대로 쳤다고 하면 뭐 그러려니 해야죠. 자 이거 중국만 먹은데 중국만 딱 먹고 근데 돌려서 소련 치면 돼요. 어차피 지금 중국이 뭐 꾸민 세력이 아니니까. 곧 올 것 같은데. 아이씨. 곧 치고 들어올 느낌인데. 중국은 군단 한 개 정도 밀겠죠? 나머지 군단은 이거 만주 쪽 보내고. 아니 저 소련이 바로 치네.
아 이거 진짜 생각도 못했다. 이럴 줄은 몰랐네. 일본 열도요? 모르겠어. 오늘은 칼퇴각이네. 오늘 아니 아직 희망 있어. 아직 12시도 안 됐다고. 이거 끝내고 독일이 다행인 점 독일이 아직 살아있어서 소련 군대가 많이 오진 않습니다. 아직은 모른다. 그다음 일본 해군이 이거 막아주려나? 근데 해군이 나가지 못하네. 아마 연료가 없겠죠? 슬슬 치네. 어씨 뚫려 뚫려. 좀 밀리는 거는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밀리네요 지금. 북부가 좀 밀리고 있고. 아 근데 중국은 지금 잘 밀고 있어. 빨리빨리. 아씨 빨리 밀어야 되는데. 이거 아 이거 아무리 봐도 전쟁이 너무 빨라. 공군도 지금 더 있어야 되고. 소련 이거 동부에서 밀고 올라가려면 또 한 세월 걸리는데. 저 소련 씨. 아니 독일에 이거 살짝만 밀면 소련 끝나거든요. 근데 이거 아시아에서 소련 치려면 저 기반도 개판인데다가 미는 게 한참 걸려. 그니까, 아니, 생각외로 독일이 잘하네. 프랑스 다 정리했거든요? 베네룩스 정리했고. 그리고 이탈리아만 정리하면, 이길 수도 있지. 이거 정리했어. 아 근데 남부가 너무 뚫려서 희망이 없긴 하다. 아 이거 보면 진짜 이탈리아가 트롤 맞죠? 이탈리아만 버텼으면 독일 무조건 이기는데 이탈리아가 이렇게 밀려버리니까 독일이 서부 동부에서 저렇게 활약을 해도 질 수밖에 없음. 차라리 이탈리아가 개입을 안 했다면 뭐 좋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 개입한 게 오히려 독이야. 칭칭 촉수메 타고 가고 잠수함 모델 연구하고 위에 버티고 있죠. 그러게 충칭만 먹으면 끝나나? 아직 많이 남았어. 자, 소련 밀 거니까 이거 군수 많이 찍어줘야 됩니다. 소련 밀 때는 군수가 저게 많이 찍혀 있어야지 보급이 좀 그나마 되니까. 중국이 은근히 많이 버텨. 많이 밀어야 돼. 이거 이제 웬만한 도시 다 먹어야지 한번 갈걸 이거? 이거 지금 최대한
넓게 해서 다 먹으면서 가고 있는데. 글쎄요, 한국 할지. 됐어. 컷. 어, 진짜. 우리 이 새끼들 딱 기다려라. 죽인다 이제. 어떻게 먹기로 했지? 만주만 먹기로 했나? 굿. 만주 먹고 중국은 딱갈이 만들면 되겠죠? 딱 요거 상하까지 먹자고? 에이, 그러면 판도가 좀 안 예쁘지 않나? 혹시 에이, 이거는 배진까지 먹자고? 아, 애초에 그러면 배진 먹을 거면 이렇게 먹던가. 약간 쌈뚱까지 먹어주는 요런 느낌으로. 차 이렇게 나을 듯? 베징 먹고 그 나머지 계력 받고 컷. 아 잠깐, 광서가 어떻게 되지? 광서 빠지지? 오케이, 광서 빠졌네. 광서 못 먹어 좀 아쉬운데 지금 광서를 신경 쓸 때가 아니다. 소련부터 조지. 아 맞다, 중공이지 지금. 공산이니까. 아 마조뚱인가? 어 마조뚱 아니네? 아, 이분은 처음 보는 얼굴인데. 나 오늘 소련 먹을 수 있겠네요 이러면. 휴. 미션은 클리어 할 수 있겠어. 지금 미션 시간이 7시간 남았기 때문에 뭐 충분하구만. 인력이요? 인력 얼마지? 와 600만이야? 뭐 나중에 뭐 부족하면 인력 빼먹으면 되겠다. 뭐 이렇게 좀 땡겨야 되고. 옆에 인력 저장고가 있네. 좋았어 좋았어. 여기다가 인민의 소망 보급 소비량 마이너스 7% 더 깎아주고. 그러면 보급이 거의 소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고. 독일이요? 오케이. 북부는 다 밀어냈습니다. 남부가 문제죠. 그나저나 이 소련을 어떻게 또 밀어야 되나. 큰일났네. 아, 잠수함도 이제 연구해야 되거든요. 잠수함. 내가 지금 공군 앞서니까 그냥 밀어도 되겠는데. 근데 밀면 아마 인력 소모가 좀 심할 것 같아서 추작업으로 좀 갈가 먹읍시다. 수동전투로. 자동으로 밀기에는 애들 너무 추울 것 같아. 그렇죠. 블라디보스토크 먼저 먹고. 보통 여기 먹으면 이제 보급이 잘 안 되더라고. 여기까지 먹고. 소련군 겁나 약하네. 쉽게들 이거 중국보다 약한데? 애초에 뭐 보급도 없구만. 아니 보급도 없는 애들이. 현재 보병에 땡보네요 그냥.
땡보에다가 지금 지원 중대 포 들어가 있어 얘네. 어 맞습니다. 독일한테 너무 갈려가지고 첩보도 이제 해야겠지? 지금 공장이 좀 남으니까.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자 첩보는 붉은색 별로 하나 만들어주고요. 어 맞아. 조금만 잘라준 다음에 그냥 밀어채기면 될 것 같아. 그럼 다 밀릴 것 같아. 얘네 지금 꼬라지 보니까 지금 군대 상태가 한국군에 비하면 너무 약해서 싸울 가치가 있나 싶네 지금. 너무 약해. 이거 아까 중국이 훨씬 세지. 생각해보니까 독일 항복하기 전에 소련이 지면 또 땅 반띵해야 되잖아. 반띵 반띵 해야 될까? 아, 독일 기여도가 훨씬 더 높은데 고민되네. 독일이 항복하겠죠? 아마 소련 내가 이거 한 우랄 3회까지 밀면 항복하겠지? 그쵸. 아니 뭐 타이밍 맞겠지 뭐. 타이밍 맞을 거라 믿고 계속 밉시다 그냥. 근데 너무 잘랐다가 또 독일이 저 역전해버리면 또 내가 골치 아파서. 어 동부가 지금 살아나고 있어. 나 군대도 좀 더 있어야 되고 7보 2포로 편제 교체 완료합시다 하고 야전병원까지 넣고 그럼 이제 풀 편제 됐고 군단 한 개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거 만약에 독일이 소련 땅 다 먹어버리면 내가 또 독일 바로 쳐버려야 돼. 근데 독일 치면 문제가 연합이랑 또 땅 반띵해야 되거든요. 이러면 마지막에 이득 보는 것도 연합이라서 웬만하면 소련은 제가 다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산업되고 다운도 되니까. 독이 죽을 때까지 봐주라고요? 아니 근데 독일이 저게 어떻게 버틴 거지? 아 난 프랑스를 이거 밀어냈다는 자체가 좀 저것이 어이가 없네. 저게 말이 되나 저것이. 독일이 양강에다가 소모가 너무 심해가지고 군대가 거의 뭐 빈사 상태였는데 그 양면 전선을 어떻게 뚫고 들어가서 저렇게 하는 건지 진짜 대단하다. 게다가 요즘 독일은 또 너프된 독일인데 지금 독일이 소련 서부 저 밀고 있어 또. 내가 지금 병역을 잘라주니까 소련군 병력이 또 동부로 빠지거든요 계속. $2. That's double. Double. 아 나 노래 이거 초반부가 너무 처음 듣는 거라 가지고 뭔 노래인가 했네. 나 존나 뜬금없어가지고 뭐지 이랬는데 축지법이었구나.
8비트 축제법인가? 어, 후원 감사합니다. 저거는 처음 들어봤네요. 어. 뭔가 긴가민가 했어. 들어봤는데 좀 빨간 맛이 느껴지긴 하는데 확실하진 또 않아가지고. 뭐지 했네. 실용적인 공학. 암수함 이제 나와야 돼. 이거 많이 잘랐죠 지금? 근데 몽골 쪽에 저거 아직도 좀 많군요. 빨리 미는 건가? 아니 소련 모스크바 먹혀있는데 이거? 어? 어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큰일났네. 근데 내가 기어도 어차피 올리긴 해야 되니까. 아니 이거 안 밀 수도 없고 이거. 만약에 또 너무 가만히 있다가 독일이 다 밀어버리면 내가 먹을 땅이 없잖아? 다 물긴데 거의? 아이 툭 치면 밀리는데 이걸 안 밀 수도 없고 지금. 아씨. 아 연아 뭐해? 정보.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수령님과 당군님이 축지법 쓰신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성명문으로 발표했고 우리 민족끼리에도 성명서를 올렸다. 아 그래요? 아 축지법 쓴다 그게 북한 오피셜이 아닌가? 어 나 좀 처음 알았네 저것도. 근데 그 영상이 있잖아 축지법 쓴다 그거. 그거 뭐야 그게? 북한에서 만든 게 아니었나? 아, 자기들이 만들어두고 이제 너무 브라티가 나니까 그걸 인정했다고. 하긴 축지법 그거는 좀 너무 같지. 좀 딴 걸로 하지 뭐. 축지법은 그거 뭐 보여줄 수도 없고. 어떻게 구라치려고 씨. 차라리 뭐 사격을 잘한다고 하든가 뭐 그렇게 하지 씨. 그러니까 아무리 북한이라도 시대가 시대인데 이걸 뭐 섞겠습니까? 알만한 사람도 다 알겠다 그냥. 그냥 자동으로 이거 그냥 밀어볼게요 이거. 아, 너무 답답해서 안 되겠다. 축지법 쓰신다고 북한에서 대대적인 선전을 80에서 90년대에 발표하다 뒤늦게 거짓말이라 다시 입장을 번복한 아~ 것이다. 하긴 한 80~90년대까지 통했을 것 같아. 근데 그 뒤로부터는 이게 뭐 자기들도 안 통할 거 아니까 했구만. 아 감사합니다. 어 좋은 정보네요. 이런 정보 좋아. 어, 씨, 나도 처음 알았어, 오늘. 야. 아니, 근데. 야,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 독일이. 아, 미쳤네, 진짜로.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투경이시며 혁명의 천재이시며 조선
인민군대 수장이신 시바스 총통각하 대사는 이번 소비의 총벌에서도 적군의 아가리에 무자비한 불소나기를 퍼부으며 주체에 백탄두를 쳐놓으셨다. 감사합니다. 야 근데 너무 이거 컨셉 잡으면 안 돼. 신고당하는 거 아니야? 이거 방송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이거 진짜 막 북한 빠는 줄 알겠네. 이거 잘못하면 호롱탕 먹을 수도 있다고. 독일이 이렇게 잘 버틸 줄이야. 독일 먹은 소련이랑 시빌 상황을 원했는데. 아니 독일이 너무 잘 밀어. 미쳤어 미쳤어. 제가 호위하면서 독일이 저렇게 밀렸는데 다시 이렇게 복구해가지고 소련 미는 거는 저 진짜 처음 봤습니다. 이제 아무리 한국군이 동부에서 밀어주고 있다고 하지만 진짜 마티즈 탈 수 있게다 키키로 키키. 이게 가능한가? 이거 어떻게 가능하지? 나 호위 3000시간 넘게 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진짜. 말도 안 돼. 보통 독일 저렇게 밀리면 무조건 지거든요? 버티면 버텼지 저거를 다시 밀어내는 경우는 진짜 거의 없어가지고 무조건 지는데. 아이 못 먹겠는데. 오 스페인. 아 저 스페인 들어오면 안 되지. 아 이걸 영국이 아 이걸 왜 치냐. 프랑스 개털 텐데. 아 이거 이걸 또 독일 살려주네. 아 씨. 아니 이걸 왜 쳐 이거를. 스페인 지금 축성 제대로 돼가지고 겁나 센데 사단 200개요. 에이 라이씨. 야 알아서 무덤을 팔아 그냥 파. 씨. 아니 스페인 저 가만히 있는 애들을 불러가지고 저거 진짜 욕심 부리다가 그냥 어? 피토하려고 씨. 프랑스 이거 절대 못 막지. 이거 이탈리아도 밀릴 걸 잘못하면? 스페인이 생각보다 저게 존나 세요. 지금 내전 딱 끝나고 계속 그냥 성장하고 있던 애들이라 개세다고. 에이 이거 북부도 다 밀었는데. 주입식 민주주의 절망편. 절망편. 아 독일 항복하기 일보 직전. 가자 얘들아. 어, 뭐야? 아 선이 이게 따로인가 지금? 아 아 위쪽에 저 넣긴 해야겠네. 컴온. 여기 막혀 있어가지고 북부 전선이 따로 돼 있네요. 깜짝마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촉물 수리. 어? 어? 씨발. 밀면 안 되겠는데? 잠깐만. 어, 야, 야 멈춰 얘들아. 밀면 안 되고 1% 남았다 지금. 오씨 이거 항복하는데 잘못하면. 아니 레닌그라드가 먹혀가지고. 오야 진격 멈춰 지금. 아니 이거 밀면 안 돼.
어이씨, 그니까 위험해 지금. 이거 맥 도시 하나만 밀려도 끝나겠다 지금. 왜 독일 안 줘 이거? 왜 항복을 안 해? $2. That's double. Double. 야, 미치겠네 이거 지금. 대충 몰락하는 짤. 어. 또는. 아, 이거 조졌다 이거. 아, 그 땅 연합 다 넘어가는 거 아니요? 아, 이거 미친. 아니 이거 소련이 먼저 항복하네. 땅 다 쳐먹었는데 얘네. 아이구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리얼 쳐줬는데. 일단 땅 먹을 수 있나? 아, 이거 이런 연합이 이거 다 먹는 각인데 이거. 이거 내가 못 먹어 이거. 소라한테 넘기면서 최대한 땅 많이. 아, 이거 다 서브 이게 땅 다 뜯기면. 배손인데. 그는 블라디보스토크를 밀었으면 안 됐다. 아니 저 독일이 아무리 봐도 항복하는 각이었는데. 아니 레닌그라드 저 병력이 빠졌나 봐 저거. 아니 저거 왜 레닌그라드가 갑자기 먹히냐? 독일이 딱히 뭐 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 아, 리얼 이거 내가 개소네 이거. 땅 이거 진짜 쓸모 하나도 없어. 아. 아, 씨. 아, 괴력 빤 거 봐. 아. 아, 이거 연합이 또 다 알박을 텐데. 아, 아 존나 짱나. 아, 씨. 이거 연합 이거 100% 괴력 박는데. 하하, 씨.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아. 아니, 독일 이거 한국 일본 직전인데. 아, 깜짝이야. 아. 미션 성공. 아, 미션 성공. 아이, 감사합니다. 아까 그 미션 있었죠? 아, 근데 밀기 밀었는데. 반밖에 못 모아가지고 이걸 밀었다고 해야 되나. 쉽네요, 지금. 개손해야, 개손해. 마침내 우리 조선군대 최고 사령관이신 시바스 가카에서는 이거 안 돼, 이거는. 추악한 반동 속에서 군대를 괴멸시키는데 성공하시었다. 아니 이거 독일 항복했잖아 지금. 아닌가? 아니 아씨. 아니 이거 한 달 차이도 아닌데. 아 이건 좀 아씨.
야, 이거는 아, 이럴. 자칼파이브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거 불러와도 독일이 더 잘 미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의미가 없는데. 이게 불러와도 독일이 더 잘 밀 수도 있고요. 연합이 더 못 밀 수도 있어. 운인데 이제부터는. 블록이 아유, 이거 판도 꼬라지 보니까 이거는 참을 수가 없다. 이거는 불러와야 돼요. 진짜 내가 웬만하면 이게 3개월 전이라 가지고 블록이 안 할 텐데, 아니 판도가 너무 거지 같아 가지고, 아 이건 아니야. 그냥 아 이거 안 돼 안 돼. 아 뭐 근데 이렇게 보면 뭐 큰 차이 없네. 아 만 원이요. 아 만 원 그건 어쩔 수 없구만. 이제 우리는 저 추악한 대림 미제 반동과 영원한 혁명 투쟁을 준비하여 한담 만구의 불을 냈다리하여 반결하라. 아니야, 이거 후퇴는 의미가 없고. 어차피 서부에 저 레닌그라드 먹히고 하면 항복하게 돼 있어요. 의미가 없어. 동부는 이게 점수가 없어요, 거의. 지금 점수 있는 땅은 이 레닌그라드랑 그다음에 센터 이 뭐 도시들 아래쪽 아쿠도 이거 좀 점수 크고. 저게 밀리면 안 돼. 내가 미는 거는 진짜 점수 그냥 0.01? 뭐밖에 안 되고 독일이 못 밀어야 됩니다. 최대한. 그 다음에 연합이 빨리 밀어야 돼. 근데 아까 보니까 내가 합병하고 진짜 한 일주일 뒤였나요? 바로 항복하던데 독일이? 또 운인데. 어? 됐나? 아 굿 굿. 아 이거 이번 세계에서는 이렇게 됐어야 돼. 그렇지. 지금 또 스탈린 신나가지고 연설 때리고 있죠. 지금 자기 동부 개털리고 있는데 연설할 때야? 아 이제 밀면 돼. 일단 밀면 되고. 근데 이거 소련군 몰려오면 이거 내가 뚫을 수 있나? 모르겠네. 이제 추측은 스페인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 남아있고. 아, 진짜 오래 걸린다. 나 이거 한 2년째 밀고 있지 않나? 아 이거 밀어도 밀어도 미는 것 같지가 않네. 차이가 없어. 네, 이제 밀리죠 이거. 따골 맞아가지고. 아 맞아, 동부가 저게 기반도 없고 영도 국혐이라. 서부에서 밀면 금방인데 이 동부는 진짜 너무 힘든. 애초에 밀 때 이거 중국 다 먹어가지고 아마 신장까지 먹고 시작했으면 이게 더 편한데 군벌도 못 밀고 시작했으니까 여러모로 이게 손해가 많구만. 한도는 예쁜데 딱 발의 느낌? 한도는 예뻐. 소련만 끝내면 되는. 저장 아까 했지 않나?
아, 했을 거야, 했을 거야. 미국 상겼고. 근데 내가 이거 소련 먹으면 이제 연합이랑 1대1이네. 급하게 잠싸움 준비하고 있는데 또 한참 걸리겠구만. 아, 연합이 너무 커 이거. 이번 한국편은 그냥 소련 밀고 끝내야겠다. 연합까지 밀려고 하면 또 한 두 배는 더 걸리니까 끝까지는 못 가겠어. 적당히 타협해야지 그냥. 아, 그리고 여기 보급도 잘 안 돼서. 아, 근데 연합은 이기긴 쉬워요. 그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그냥 잠수함 좀 많이 뽑아가지고 그 샤오샤하면 밀 수 있습니다. 잠수함만 있습니다, 연합은. 어차피 수송선 없으면 연합은 호구라서 뭐 미는데 그렇게 어렵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죠. 가장 큰 이유는 귀찮고. 아우, 감자 불쌍해. 병하고 있지만 안 되겠죠. 감자가 타이밍을 조금 잘못 잡아서 뭐 어차피 다 망했는데 그걸 또 왜 들어갔니? 영국한테 또 보복당하고 있습니다. 어블린? 스페인도 개발리네. 이거 유럽에 아마 이거 소련이 계륙 좀 박을 텐데 잘하면 이거 땅 좀 더 먹을 수 있습니다. 소련이 유럽에다가 계륙을 박아버리면 그것도 제가 먹을 수 있거든요. 땅 배분이 과연 어떻게 될지, 소련이 먹을 수 있을지. 뭐야, 이게 끝이야? 뭐야, 개소리 본 것 같은데. 공산이 한 게 없나 봐. 에이, 개소네네. 와, 판도 이거 실화인가. 소련이 교도가 없나봐요. 보통 저거 빨리 이탈리아까지는 계륙 시키던데. 독일? 아니야, 독일 저거 쪼개질걸? 그게 저 뭐냐, 저 협정 맺어가지고 알타회담 때문에 처음에는 살아있는데 나중에는 수축이 그냥 쪼개질겁니다. 아마 협정 이제 좀 있으면 시작할 듯? 와, 맞아. 컴퓨터가 또 판도는 신경 안 쓰니까. 에휴, 어쩌겠습니까. 끔찍하지만 뭐 받아들여야지.
컴퓨터가 판도 조금만 신경 써주면 정말 좋을 텐데. 판도가 저거. 너무 대충하니까 저거. 아까 보니까 스페인도 한 4개인가? 완전 그냥 쪼개놨던데. 이제 어디지? 이거 와 스탈링그라드 다 왔네. 많이 밀었다. 야 스탈링그라드가 보여 이제. 이거 보니까 많이 민 것 같네. 아 몽골이요? 아 몽골? 몽골? 킹골이지 킹골. 몽골 정상기 영토가 진짜 아 헛소리 나오니까. 시베리아요? 시베리아 쪽에 인구는 뭐 크게는 없었겠죠? 아예 없진 않고 있긴 있었겠지. 그렇게 많진 않고. 아, 애초에 저는 그 옛날에 그 넓은 땅을 어떻게 관리했을지 참 신기합니다. 뭐 진짜 땅이 그렇게 넓은데 그 관리를 진짜 아냐. 어? 루마니아 연합국 아닌가? 어씨 연합인데? 잠깐만 이러면 야 할 거면 진작에 하지. 이거 또 킹 받네 이거. 아니 다 밀어두니까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서부에 병력 없을 텐데. 오씨 날먹 아닙니까 여러분들? 야 이거 이게 큰일 났다 이거. 기어도 이거 지금 일단 제가 높긴 한데 이거 연합이 들어오면 내려가서 그런데 이거 어이씨 빨리 밀어야겠는데? 와 이걸 날먹한다고? 야 너무한다 너무해 진짜 씨. 이걸 날먹해? 내가 지금 소련군을 한 800만 갈았는데? 아니 서부는 저거 승점 높아가지고 조금만 먹혀도 개이득인데. 저씨 어? 잠깐 독일? 동독 올해 동독도 우정을 지킨다고 코미 들어갔구만. 내가 무차별로 이게 잘 밀 수도 없어. 아, 빡센데. 밀긴 미는데 이거 모스크바 글쎄요.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라투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여 독립이다. 연합 승점이 높다면 다 독립되겠죠 또. 그걸 막아야 돼. 독립되는 꼬라지 볼 수가 없다.
아이 그 연합 아 연합 이거 렉 때문에 진짜 겁나 빡쳐. 아 연구도 안 할게요 그냥. 아이씨. 아. 내 CPU가 라이젠 3900X였나? 3950X였나? 그 100만원 넘는 CPU인데 이게 렉 걸려 이게 지금? 4를 그냥 쓰지 못해 쓰지를. 아니 근데 이게 많이 개선된 겁니다. 원래 완전 싱글코어였는데 지금 그나마 조금 개선해가지고 조금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진짜 옛날 렉이 레전드였는데 옛날에 진짜 렉이 너무 심해가지고 개레국을 안 만들었어요. 그냥 개레국 만들면 게임이 안 돌아가니까 오반에 무조건 합병하면서 그냥 쭉 했었는데 근데 요즘 많이 나아져가지고 그나마 연합국의 2004단 5만 공군 3천 해군이 움직입니다. 아 연합군 지금 4단 얼마죠? 어이구 씨 완킬하네. 4단은 2000개 되나 저게? 미국만 해도 한 200개에서 800개네. 크긴 한데 저거 오우야 지금 미국만 해도 잘 큰 듯? 교도 77? 아 미치겠네 이거. 교도가 너무 빨리 들어가. 아니 뭐 허브 저거 조금 밀었다고 무슨 20%가 날아가냐. 아 억울하다. 억울해. 어? 얜 또 뭐야? 얘 이거 프랑스 연합 너 통수 네? 아기트 보소. 소련 들어가지 않겠죠? 얼마? 소련 들어가면 연합한테 개맞을 건데. 프랑스 그냥 가만히만 있어, 가만히만. 나 많은 걸 바라지도 않는다.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답답하는 거야. 아씨. 아 교도가 아씨. 야근 3시까지는 할 것 같은데 아니야. 연장 가자. 너 제가 보기엔 이거 2시간 컷 나옵니다. 2시 컷. 각 나왔어. 연합 아니었으면 한 3시 컷이었는데 연합 때문에 지금 한 2시 컷 나올 것 같아. 내 본능이 말하고 있어. 이건 2시 컷이야. 아, 연합은 아닌 것 같아. 연합 이거 큰 거 봐, 지금. 사단이 지금. 아이씨, 국가도 많긴 많은데. 공장이 저거, 아유, 3000개에다가. 미국만 해도 570개에요, 지금. 얘가 390개인데. 저거, 아휴. 공장 숫자만 봐도 손 나와, 지금. 야야네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거 한국 끝내고, 다음 국가 어디로 하지?
혹시 로드 투 보드에서 추천하는 국가 있나요? 어, 이제 오케이. 좀 중점 재밌고 이런 국가들 있나? 아, 오스만. 맞네. 터키 중점이 따로 있으려나? 아, 영어는 안 돼. I know English. 영어는 안 돼요. 나 터키 패스. 터키 안 돼. 잉글리시야. 오케이. 대만? 아, 티베트. 티벳. 아, 이거 유튜브에서 정지 먹일 것 같은 국가들인데. 아, 요즘 이거 유튜브 이게 검열 심해가지고. 오스트리아도 아... 있었던 것 같은데.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도 있지? 아니면 스위스 어때, 여러분들? 스위스. 스위스 재밌을 것 같지 않아? 킹가 스위스 어떻습니까? 아이 새끼들 겁나 빠르네. 아 왜 이렇게 빨리 밀어? 뭐 하긴 내가 군대를 지금 다 조지고 있으니까. 아씨 열받네. 아니 이 새끼들이 뭐 한 게 있다고 교도가 그렇게 올라가. 폴란드가 다 밀고 있습니다. 영국 지금 북쪽에 삼켰고 지금 잘 밀고 있는데 아... 교도가 애초에 너무 밀려서 큰일 났어 지금. 아이고 이러면 합병할 때 서브를 못 먹는데 비싸가지고. 아니면 아예 그냥 괴력국 박아버리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그냥 아예 초반에 그냥 괴력 박아서 딱 못 먹게 만드는. 미션 걸어도 됩니까? 미션이요? 미션 걸고 있어요 지금? 끝나겠는데? 아니야 미션도 그냥 그 나중에 거세요. 지금 아까 미션 그 한 번 거셨는데 화면에 안 떠. 그거 따로 또 설정을 해야 되나봐. 그거 어차피 또 제가 체크해 봐야 되니까 오늘은 노 미션으로. 또 여러분들의 지갑도 신경 써드립니다. 시청자들의 지갑을 지켜주는 스트리머. 바게트? 얘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프랑스 고민은 연합국에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콜에 또 양심을 있어가지고 공산됐으면서 연합을 들어가고 싶다? 참 그냥 양심이 아주 없어. 아 모스크바에 못 먹겠네 이거. 아이씨 아니 왜 이렇게 빠른지? 내가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천천히 민 건데. 와 빛이 뺏겼어. 와. 어떻게 하나. 연합군 놈들 이거 유럽부터 먹겠지? 난 소련부터 먹자. 한도로 봅시다. 제발 볼만하기를. 개판 됐을 것 같아.
볼만 한가요? 한도 어때? 한도학 점수를 매겨주세요. 어이구, 이거 완전 유로파 같네. 100점 만점에 거의 한 생각보다 깔끔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 서울 조약기구, 이야. 뭔가 조약기구 하니까, 간지 나누구만. 군벌이요? 아, 군벌 어쩔 수 없어. 이것도 먹었으면 좋았는데, 아, 이게 전쟁 분리돼가지고, 먹지 못했습니다. 유럽 10점에 아시아 95점? 아, 유럽 판도는 어쩔 수가 없네. 아유, 이거는 뭐 너무 쪼개져가지고 이거 못 본 걸로 해요. 어, 여기 독일도 있습니다. 공산 독일. 독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서울조약기구의 회원국이고요. 뭔가 이렇게 보니까 좀 안지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역시 조약기구는 따까리들이 많아야 돼. 뭔가 지배하는 느낌 나죠. 어, 하여튼 판도는 이렇게 됐습니다. 어우야, 체력이 좀 더럽긴 한데 나름 볼만한 것 같아.